정부가 멈출 줄 모르는 집값 상승세에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 13개구의 모든 동과 경기도 과천과 광명, 하남의 13개 동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은 최고 0.8%포인트 높아집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체 가구 가운데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30년 뒤에는 1인 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가장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토스뱅크가 선정됐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와의 경쟁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에도 집값이 연일 급등하자 금융, 세제, 청약을 막론한 부동산 종합 대책입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넓히고 고가주택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허가제 수준의 고강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6일 발표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를 서울 절반과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넓혔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높은 분양가를 시장 불안의 주범으로 꼽은 겁니다. 정비사업 단지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간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와 과천, 하남, 광명시의 13개 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의 5개구 37개 동을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10년 동안, 조정 대상 지역에선 당첨될 경우 7년 동안 청약을 넣어도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안 되는 겁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에 대해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 수준의 고강도 자금 출처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전수조사하고 국토부의 실거래가 상설 조사팀을 신설하여 특별사법 경찰관을 전면 배치하는 등 주택거래 허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촘촘하게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선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집을 사는 경우에도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기대에 못 미친 보유세 인상 결정이 투기를 촉발시켰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가 보유세 부담은 확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한승 기자입니다. 서울에 집 두 채를 보유한 A씨. 집 두 채를 합친 공시가격이 20억 원이어서 현행 제도에선 종합부동산세를 1천만 원가량 냈지만 내년부터는 340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매기는 세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 기준으로 0.1%포인트에서 최대 0.3%포인트까지 인상됩니다. 집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집을 2채 보유한 경우 세율이 최대 0.8%포인트까지 오릅니다. 1년 전 두 배로 제한돼 있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은 3배로 높아집니다. 대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래세 부분을 낮추고 그다음에 보유에 따른 부담을 갖다 가중시킴으로써 시중에 충분한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으로 집을 두 채 보유한 사람이 집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기간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줄이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의 고용 상황을 진단하고 40대 일자리를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수부위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선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됐고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며 고용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아프고 이 40대 고용 대책을 별도의 주요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참모진에 지시했습니다. 네, 오늘 대책이 발표되기도 한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보회의에서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정책에 동참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소득과 분배 관련 지수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해 조사하도록 개선하는 안과 주거 정책도 기존 4인 가구 위주에서 벗어나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최근 나홀로 가구 비중이 크게 늘고 있죠. 때문에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2030 청년 세대는 30년 뒤에도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전국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인 가구 비중은 29.5%였는데 30년 뒤인 2047년에는 37.3%로 10집 중 4집이 독거 가구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강원, 충북, 대전의 1인 가구 비중은 40%를 웃돌면서 가장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8년에는 모든 시도 가구 형태 중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집니다.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도 빠르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2017년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은 3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중이 적지만 30년 후에는 60세 이상 비중이 56.8%로 가장 많아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지연한다거나 하는 그런 저출산,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도 늘어나지만 또 이혼이나 사별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였고요. 한편 2017년 기준 평균 가구 원수는 2.48명에서 30년 후에는 2.03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토스뱅크가 재수 끝에 인터넷은행 예비은행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에 있는 제세 번째 인터넷은행입니다. 오는 2021년 7월 출범합니다.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토스뱅크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최대 주주의 혁신 역량과 금융 혁신에 기여하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 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이로써 지난 5월 지배구조와 자본 안정성 문제로 고배를 마시던 토스뱅크는 제도전 끝에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춰서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오는 2021년 7월쯤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스뱅크가 본인가를 받으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K뱅크에 더해 모두 세 곳으로 늘어나게 돼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10월 토스뱅크와 함께 신청서를 낸 소소 스마트뱅크는 외부 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고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지난 11일 예비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를 포함해 추가로 인터넷은행을 두 곳 허용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앞으로도 추후가 있으면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지난 주말 별세한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이 가족장으로 차분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흘째인 오늘도 빈소에는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 빈소 분위기가 지금 어떤가요? 네, LG그룹의 2대 경영인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장례식은 고인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은 범 LG가와 일부 정재계 인사들이 한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번 장례는 4일장으로 발인은 내일 아침입니다. 고인의 유해는 화장된 뒤 안장될 예정으로 유족들은 비공개 가족장 방침에 따라서 장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각계 인사들의 고인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 오전에는 차석용 LG 생활건강 부회장, 하연의 LG 유플러스 부회장 등 LG 사장단 30여 명이 조문해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송경식 CJ그룹 회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어제 낮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빈소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이제까지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재계 임사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또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 재계 인사들도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네, 구자경 명예회장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구자경 명예회장은 LG그룹 창업주인 고 구인회 회장의 장남으로 2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1970년부터 95년까지 약 25년간 그룹을 이끌었는데요. 이 기간에 LG는 매출 260억 원에서 매출 30조 원대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70살이 되면서 지난 95년에 장남이 구본무 회장에게 자리를 눌려주고 은퇴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4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4%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407억 달러로 13% 줄어들면서 지난 2012년 2월 이후 94개월 연속 무역 흑자가 이어졌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1%, 석유 제품 수출이 12.2% 줄었고 수입 규모는 원유가 21.4%, 승용차가 13.9%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이 대기업 갑질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공동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와 근절 방안을 위한 공동 연구를 하고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아침 민생 현안 회의를 열고 중기중앙회에 대금 조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오늘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 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며 이 전 이사장은 본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엄격한 성격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두 환자가 최근 급증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과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1,023명이었던 수두 환자는 이달 초 2,161명으로 한 달여 만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수두 환자는 대부분 12살 이하 어린이로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심사 보도해드렸죠. 토스뱅크 출연이 관심을 끄는 것은 기존 은행권에 일종의 매기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손석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좀 다소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이 토스뱅크의 경쟁력이 어떤 것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까? 네, 일단 토스뱅크의 운영 주체는 이제 비바리퍼블리카라는 회사입니다. 이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 송금 서비스죠. 토스를 앞세워서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라선
성공한 벤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으로는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 자리에 오른 만큼 역시 혁신을 통한 어떤 성공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자산일 것 같습니다. 이토스뱅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신용자, 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이 챌린지 뱅크를 지향하는데요. 이 토스 서비스와도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스 서비스를 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누적 다운로드가 2,100만 건, 누적 송금액이 27조 원에 달할 정도로 강력한 송금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네, 손 기자. 네. 그러니까 토스뱅크의 비교 대상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1세대 은행, 카카오뱅크와 네, 저 K뱅크일 텐데 네. 지금까지 이 두 은행의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인과 배경 분석은 뭐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최초 인터넷 은행들에게 기대했던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매기 효과였는데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 모두 출범 초기를 놓고 보면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시중은행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금융상품 등으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뭐 이런 여파로 카카오뱅크는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기존 은행들이 서비스 경쟁에 같이 뛰어들면서 차별성이 점차 줄어들었고요. 또 이 수익성 관리를 위해서 예대마진 강화에 나서는 등 기존 은행들의 또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 심사에 있어서 각자의 사정은 달랐지만 어쨌든 자본 확충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K뱅크의 경우에는 뭐 현재도 제대로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토스뱅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겠군요. 네, 일단은 강점을 꼽아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벤처기업 DNA를 갖춘 혁신성 이런 부분을 가장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토스를 성공시킨 것처럼 은행 영역에서도 기존의 틀을 파괴하는 혁신을 보여줄지가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관건이 되겠고요. 시중은행들은 물론이고 먼저 한 발 들어선 카카오뱅크나 K뱅크와도 경쟁을 펼쳐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은행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단히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토스뱅크를 바라보는 시각은 반신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뜻대로 비공개 빈소가 마련됐지만 각계각층의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송태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구자경 명예회장의 어떤 점 때문에 재계에서 이렇게 안타까워 있을까요? 무엇보다 현장과 인화를 중요시하는 이 한국형 경영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든 주역이다. 이런 평가 때문입니다. 구자경 명예회장은 이 박스 포장을 직접 직원들과 함께하고 현장에서 숙식을 한 그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현장 경영은 인화를 강조하는 LG그룹 특유의 경영 이념이 됐습니다. 인화는 또 자연스럽게 인간 존중의 경영 이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생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부침이 심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LG가 여기에 휘말리지 않은 것도 결국 구 명예회장의 경영 이념이 확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그리고 인화 단결 정신을 이어받아 인간 존중의 경영을 우리 그룹의 새로운 경영 이념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네, 송 기자, 또 고인은 이 LG 글로벌화를 선도한 인물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 LG 전자는 1982년에 미국 엘라베마주에 컬러 TV 생산 공장을 세웠는데요. 이 공장은 당시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설립된 해외 생산 기지입니다. 이런 도전의 밑바탕에는 연구 개발과 혁신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1976년 금성사, 그러니까 현재의 LG전자인데요. 민간 기업 중 최초로 중앙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이 재임 기간에만 연구소 7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전자와 화학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밑거름을 만들었습니다. 고인은 취임 당시 매출이 269억 원에 불과했던 회사를 25년 만에 매출 30조 원대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해서 내 평생의 소원과 우리 모두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송 기자. 네. 얼마 전 대우그룹의 김호중 전 명예회장도 별세했고, 네. 구자경 명예회장도 떠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산업화 시대의 한 주역들이 이제 떠나는 마무리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주도했던 어떤 자신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1980년대와 90년대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와 90년대 정경영 회장 몇몇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 그리고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정경영 회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는 아들과 손자 세대가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아, 과거 세대가 이 창조적 모방을 통해서 따라잡기 전략을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 기업이 세계를 선도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신지식 창조의 그 혁신은 이제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퍼스트 무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LG그룹의 경우도 구광모 회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집값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또다시 규제카드를 꺼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18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대출을 한층 더 까다롭게 하고 종합부동산 세율은 최고 4%까지 높아집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의 13개구 전역과 경기도 3개시의 13개 동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이 담겼는데요. 정부가 거듭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배경은 여전히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청약 경쟁도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오늘 대책을 직접 브리핑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서울 등의 시장에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에도 안정이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상한제를 일컬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센 카드라면 어떤 게 남아있을까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이번 대책의 내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입니다. 지난 9.13 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인데요. 이번 대책이 매서운 집값 상승세를 과연 잡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오늘 발표된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네. 며칠 전에도 우리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오늘 발표할 부동산 대책 별로 딱 예상을 못했어요. 정말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고강도 대책이 나올 거라고 봤어요. 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단기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대책이 나오든 간에 정부가 한번 대책을 내놓으면 이제는 꺾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그 나온 대책의 총평은 네. 규제 대책치고는 지난해 9.13 대책 버금가는 대책이 아닌가. 지난해 9.13 대책에 버금간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아쉬운 것은 공급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 네. 거 똑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서 이제 9.13 대책에서도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줄을 이뤘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네. 재산세 인상이 줄을 이뤘고요. 네, 네.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이제 1가구 2주택, 소위 다주택자에 대한 신념 넘는 주택에 대해서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중간세 안 하는 쪽으로 네. 물꼬를 터주지 않았나. 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네. 우선 김희만 소장님은 오늘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책을? 굉장히 기습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사실 뭐 나올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네. 기습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고요. 네. 제 생각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민간택지 지정도 확대 대출 규제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뭐 네. 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출구 전략도 같이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출구 전략 예, 굉장히 네. 좀 고민을 많이 한 대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에 주요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잖아요. 우선 금융 대책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 교수님 네, 네. 금융 대책에서 가장 중심을 끄는 대책이 뭔가요 오늘? 일단 15억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전면 금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LTV라고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을 네. 현재 규제 지역에서 40% 대출이 나가는데 20%로 줄였습니다. 아, 네. 물론 9억 원 이하 주택은 역시 40%를 그냥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9억 원 이하는 20%를 적용받고 9억 원이 9억 이하는 40%를 적용 넘으면 20%. 9억이 네. 넘어서 15억 사이는 네. 20%. 네, 네. 9억이 그 15억이 넘으면 아예 안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지금 사례가 나오네요. 네. 저희 한번 설명해 주세요. 14억 원짜리가 지금은 40%밖에 안 되니까 5억 6천억을 받는데 바뀐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9억 원에다 40%를 곱하고 다시 그 초과된 금액 5억을 합쳐서 20%를 적용하니까 네. 9억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돈을 빌려서 투기를 하지 마라. 돈을 함부로 그렇죠. 빌릴 수 없다. 네. 이런 대책이죠? 네. 저기 부동 금융 대책이 시행이 지금 바로 되는 건가요? 바로 시행됩니다, 이거는. 아,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 금융 대책에서 김인만 교수님 지금 네. 이제 LTV 저렇게 좀 까다롭게 하는 거가 있고 또 어떤 네. 대책이 오늘 포함돼 있죠? 뭐 전세 자금 대출도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사실 전세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이자 대출 개념이잖아요. 네, 네.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안 나와도 전세 제도를 끼고 네. 갭 투자를 한다든지 전세자금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했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칼을 빼들어서 네. 시가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허그 뭐 공적 보증은 제한을 했지만 사적 네. 보증이죠. 서울 보증 보험 같은 경우는 좀 풀어줬는데 그 부분도 네. 묶었고요.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신규 주택을 이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둬서 이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9억 원이 넘는 네.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회수하겠다. 네, 그래서 네. 고가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받지도 말고 네. 투자도 하지 마라. 이게 대출도 묶고 전세도 네. 묶음으로서 원천 봉쇄를 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은행 돈이나 금융회사 돈으로는 사서 투기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금융 대책도 그렇지만 소비자 투자자들이 가장 지금 아파하는 게 뭐 종부세 강화라고 네. 하는데 네. 이 종부세 강화가 사실 종부세 다 납부를 했잖아요. 네. 종부세. 그런데 네. 이제 내년에 이게 굉장히 강화되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이 부담으로 작용하겠습니까? 내일 한 번 더 대책이 나올 겁니다. 공시가와 네. 관련돼서는. 내일요? 네. 근데 오늘 일단 발표한 내용은 기존에 0.에서 0.3%의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좀 0.2에서 0.8로 인상해서 전체적으로 0.4에서 0.8에서 4%까지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특이한 것은 은퇴자라든지 무소득자들이 그 세금이 무거워져서 이제 그 반발이 있다 보니까 60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2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도 같이 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것은 이 인상하면서 공시가 현실화는
아마 내일 국토교통부가 다시 한번 발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세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지금 표를 화면을 네. 보면 그 과표별로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르게 돼 있는데 네. 지금 과표라는 게 12억에서 50억이면 시가로는 저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과표만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에 그 나온 거를 보면 그 고가 주택의 개념을 시가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념. 고가주택이 9억 원 이상이면 네. 시장 가치로 한 13, 4억 정도, 12, 3억 정도였는데요. 네. 대출을 주면서 고가주택의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15억 이상의 대출이 안 되거나 네. 9억 원 이상은 뭐 LTV를 20% 적용하는 게 시가 기준입니다. 네. 네. 고가주택을 그렇게 개념을 바꿨기 때문에 그냥 저 금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표에서는 아무래도 6억까지는 이제 과세가 종부세가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걸 빼고 그 추가에 물리잖아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이하입니다. 1가구 1주택은 9억. 네, 다주택자가 6억입니다. 6억. 네. 그러니까 과표 기준으로 하면 실제 시가는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그렇죠. 선에 있는 네. 세서 매길 텐데 네. 지금도 종부세 부담이 무겁다고 하는데 네. 내일 발표하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빼고라도 이 세율 인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소비자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작년에 이제 9.23 대책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네. 강화했는데 네. 그 내용이 결코 약하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네. 아마 고지서 받아 분들 중에 아마 깜짝 놀란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힌 이유는 작년에 나온 대책이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고지서 받고 이제 12월 달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올랐는데 집값이 더 올랐다는 거죠. 뭐 집값이 5억 올랐는데 500만 원 오른 거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집을 네. 팔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네. 이게 정부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함으로써 이제 그래도 너가 버틸래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내년에 더 강화되고요.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집값이 올라주면 뭐 어떻게든 집주인들은 버티겠지만 영원히 네. 오를 수는 없고 네. 결국 2, 3년 후라든지 집값이 꺾였을 때 네.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강화된다면 네.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되면서 오히려 그때 되면 반대된 현상, 매물이 집주인들이 매물을 막 던지는 뭐 그런 현상도 생기지 않을까 네. 걱정이 네. 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네네. 말씀드리면 세부담 상한율이 200%였거든요. 이걸 300%에 보내 올리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공정가액 비율이 금전도 85% 정했는데요. 네. 김현미 장관이 내일 발표해보겠지만 이거를 아예 100%까지 하겠답니다. 네. 그래 되면 뭐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갈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원래 2022년까지 네. 100%였는데 바로 네. 100%. 그럼 바로 앞당기겠다. 네. 워낙에 굉장히 이제 지금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지금 300%가 된다 그러면 네. 이제 그동안에 사실 올랐어도 조금 덜 내는 사람들이 다 네. 내야 되겠네요. 네. 네. 자, 금융을 틀어막고 세금을 올리고 이렇게 되면 수요를 굉장히 억제하는 정책인데 이 공급을 늘리는 대책은 거의 없지만 뭐 다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를 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이 있다는데 그 내용도 네.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내용? 우선 양도세 완화 대책은 그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네. 있으면서 임대주택에 등록하지 않은 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만약에 양도하는 경우에 네.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겁니다. 안 내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매물들이 아마 시장에 좀 일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상당수 이미 그 임대주택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네. 전국에 149만 가구나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등록된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임대주택에 등록된 주택은 시장에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네. 그 임대 기간 네. 내에는 일반 매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지금 잠깐 언급을 우리 저 권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김 소장님, 그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좀 조정이 되잖아요. 좀 까다로워지는 거죠. 네, 굉장히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지금 까다로워지는 겁니까? 이게 사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네. 굉장히 이게 네. 1주택자들, 네. 그냥 일반 아파트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강남 네. 등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1주택 비과세는 9억까지 비과세가 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도 과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자들 장기보 10년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이제 예전에 80% 해 줬으니까 네. 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게 되는데 정부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나눠서 40% 40%. 그래서 거주를 해야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네. 전세 주고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줄이게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도 만들어줬지만 반대로 또 채찍도 더 강화하면서 이래도 너 집 안 팔래. 지금 최근에 이제 집값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집주인들이 매물 잠김 현상이거든요. 안 판단 말이에요. 네. 규제는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오를 거야. 나는 양도세 많이 내느니 버텨보겠다는 심리인데 네. 정부에서 그 부분을 알고 출구 전략도 만들어주면서 더 강화해서 너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 그래서 네. 내년 6월까지 매물을 내놔. 이런 좀 양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한 것 같습니다. 권 교수님, 그러면 네. 이제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서 거주 기간이 첨가가 됐잖아요. 네. 그 대책이 1주택자들의 이 매매에 어떤 많은 영향을 줄까요? 일단 1주택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환영하는 누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거주하면서 1주택자니까 네.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비과세 요건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매각할 수가 있는 그렇죠. 조건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2년 거주하고 남한테 그 만약에 그 임대를 놨다면은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중에서 40% 정도만 기간을 채우면 혜택을 받고 나머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불리해졌기 때문에 아마 1주택자가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하는 형태로 좀 바뀌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매물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네. 오히려 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네. 식으로 전망이 되네요. 네. 네. 사실 이번 대책에는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네. 뭐 거의 서울 전역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경기도에도 이제 하남시나 과천 또는 광명시까지 확대했습니다. 네, 네. 아마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해서 재건축이 가능한지가 거의 다 손안에 쥔 것 같은데요.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 4월 29일 이전에 분양 승인을 일반 주택 분양 승인을 한 단지는 전부 피해갈 수 있거든요. 네. 시장의 영향은 내년 5월 이후부터 나타날 텐데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행을 바로 하더라도 시장에 그 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양면이 있는데요. 네. 긍정적인 측면은 분양을 한다면 일반 분양분 가격이 낮아진다는 무주택자에게 희망이 있겠죠.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 분양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고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서 이제 집값이 더 올랐는데 네. 청약 광풍이 일었어요. 이번 네네. 대책에 청약 제도를 조금 까다롭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그런 비판이 있었죠. 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 열풍이 불었고 네. 뭐 사실 집을 살 생각이 없는 분들도 이제 네. 한몫 잡아보자. 어떻게든 네. 뭐 운 좋게 당첨이 되면 큰 몇 억 차익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전매 제한이라든지 재당첨 제한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내용을 네.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책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강화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인데 사실은 그동안 집을 안 샀던 실수요자들한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니까 네. 전매 제한이 걸려도 뭐 5억 시세 차익이 남는다면 안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실수요자들한테는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 단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들은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불만이 많은 중에 하나가 무주택이지만 가점 점수가 높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젊은 네, 세대들은 네. 무주택 기간이 만 30세부터 이제 무주택 기간이 인정이 되는데 네네. 나이가 35살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점 점수가 뭐 50점 이상 너무 나오기 높기 힘드니까 때문에. 이게 그림의 떡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네. 거냐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청약할 수 있을 할 때 그 거주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진 측면이 좀 부담이 될까요? 네, 10년 이상 또 네. 거주해야 되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만약에 그 분양을 받게 되면은 네. 10년 동안 또 제한받고 청약제도가 그 주는 시장의 그 영향은 뭐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이유가 서울의 일반 분양분이 연간 만 가구 조금 전후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텐데 이슈가 네.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네. 그래서 청약 시장 강화는 오히려 수도권이나 지방의 영향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에. 네. 네.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대책도 통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다시 대책을 내놓겠다. 근데 공급 측면에서 계속 시장에서는 공급이 늘어야 된다. 네. 그런 대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공급 아파트 공급 규모를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적을까요? 지금 부동산 1사가 네.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년도 입주 물량이 4만 2,892가구 정도 됩니다. 네. 내년도 큰 변화 없습니다. 4만 1,600 아니 512가구 정도 되는데요. 네. 문제는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는 2만 644가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완전 줄은 건가요? 네, 반토막 네. 납니다. 어허. 이건 이미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분양을 한 물량들입니다.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줄게 되면 네. 어떤 대책이 나와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이 단기적 효과 있어도 중장기적 효과는 아닐 것 같아요. 이번 대책에도 중장기적 효과는
그렇게 자신할 수 없다.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셔요?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번 대책 보도자료를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네.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배경에는 저금리와 유동자금, 내년에 네. 토지 풀리는 토지 보상금, 네. 거기에 서울의 공급 부족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2, 3년 후에, 3, 4년 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기대감 플러스 우려감인데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에서는 괜찮다. 네. 계속 4만 가구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공급이 되는 물량은 예전 정부에 이미 추진했던 물량들이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했던 부분이 2021년 이후에 효과가 나오는데 네. 벌써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자꾸 괜찮다. 더 규제만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일시적으로는 이제 매수자들은 기다릴 수는 있겠죠. 혹시라도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네. 또 불안한 집주인들은 약간 팔 수는 있겠지만 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권 교수님, 네. 지금 우리가 공급난을 얘기하는데 정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 전문가들이 공급난을 자꾸 부추기는 발언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올린다, 자극한다, 화살을 시장이 아닌 그런 전문가들로 자꾸 돌리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계적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 자가주택 보유율, 네.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42.9%라고 발표했습니다. 42.9%. 네, 네. 57%가 자기 집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주택 공급은 98%가 넘었거든요. 네. 1가구 2주택, 3주택, 다주택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부 다 이거를 N분의 1로 1주택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네. 또 하나 주택 공급이 상당 기간 없으면 우리가 그 살면서 새로운 신상품의 옷을 원하듯이 주택도 스마트 홈을 원하기 때문에 네. 점점 새로운 주택을 원하거든요. 네, 그런 네. 수요는 상당히 있는 거예요, 항상. 네, 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100%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주택도 필요한데 불구하고 숫자로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네. 사실은 자기 집에 자기가 소유하고 사는 거는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43%밖에 안 됩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공급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그래도 금융세제가 총 망라됐거든요. 네. 자, 시장과 정부의 싸움이 또 시작될 것 같은데 네. 종합적으로 이번 대책의 효과, 장단기 효과에 대해서 두 분께서 차례로 좀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단기 효과는 분명히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출구 전략을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도세. 지금 또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투기 수요는 아니고요. 네. 또 마음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팔고 싶어하는 네.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매물도 분명히 어느 일정 부분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불안해서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들도 좀 기다리게 보겠다. 네. 이렇게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네.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근본 문제는 해결된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공급 물량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서울은 정비사업 규제를 좀 활성화해서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재건축, 재개발을 그렇죠. 활성화한다? 3기 신도시 아무리 공급을 해도 네. 서울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네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네네. 앞으로는 정부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비사업 아무리 규제해도 지금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네. 오히려 풀어주고 대신에 임대 비율이라든지 뭐 좀 더 이게 기부 체납을 받든지 여러 가지 네네.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시키면서 환수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종부세를 네. 올리는데 그 세금 부담이 1주택자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버티기가 정말 가능할까요? 1주택자들은 사실은 세액 공제도 있고요. 네. 다른 2주택자들보다는 부담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네. 물론 지금보다는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다주택자들보다는 부담이 적거든요. 그리고 네네. 집값이 올라가는 중간에는 아무리 세금 부담이 크더라도 그렇게 쉽게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네. 권대중 교수님, 네. 그 역시 시장에서는 단기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네. 장기는 자신하기 어렵다는데 장기 전망을 권 교수님도 그렇게 하십니까? 네, 우리 김 소장 말씀대로 네.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네. 정책을 썼던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시청자분들께 더 말씀드릴 수 네. 있는 게 10년 이내 그 저 양도세 중과세 배제 말고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주택도 일단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년도 네. 줄였습니다. 네네. 시장에서는 정부와 싸우지 마라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과연 정부와 장기적으로 해서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생각 또 조금은 신중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번 대책이 강도로 보면 9.13 대책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가격을 규제하고 정책이 네. 시장을 누르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또 시장이 이깁니다.
이 정책이 계속 규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경제 정책에 따라 또 변하기 때문에 네. 규제가 완화됐다 강화됐다 하면 결국 시장이 이기거든요. 네네. 결국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결국은 수요 공급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대책에서는 수요 공급 측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대책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제안 같은 걸 김 소장님 어떤 분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비 사업 네. 규제 완화밖에 네, 네. 없고요. 또 제일 아쉬웠던 중에 하나가 네. 지난번 11.6 대책에서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네,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오늘 발표에서도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 안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부산은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 잘못된 시그널을 이미 주고 있고 시장이 어려워지면 규제는 풀어준다라는 메커니즘이 지금도 작용되고 있고 많은 네. 시장의 수요자들은 지금은 규제하지만 나중에 시장이 어려워지면 또 규제를 풀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네. 갈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이 시장을 리딩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 정부도 정책이 시장을 따라가면서 시장에 따라서 과열이 되면 규제하고 냉각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집값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네.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대책을 병행하면서 좀 이렇게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공급 확대, 시장 논리를 네. 좀 중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됐네요. 자, 오늘 부동산 대책 두 분의 전문가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충남 서해안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라도,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30mm,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최고 10mm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동 지역은 5mm 미만으로 대기의 건조함을 충분히 적셔주기에는 아쉬운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수원의 아침 기온 7도, 청주 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속초 아침 기온 9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고요. 강릉과 울진의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8도, 부산 11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13도, 부산 16도로 종일 큰 추위 없이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춥겠고요. 수요일에는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18번째입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보수 성향 후보가 유리하고 적게 오른 지역은 진보 성향 후보가 유리했다고 합니다. 부동산도 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비즈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